네, 그렇다면은 기자회 촉에서 앞서 예고했다시피 SK 이노베이션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매경 이코노미 박수호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앞에서 이제 SK 이노베이션에 대한 주가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는 예.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이번에 어떤 이야기가 나왔고 실제 사측의 입장은 무엇인지가 좀 그렇습니다. 궁금해서 기자님께 여쭤보고 싶었어요. 배터리 사업 분사 내용 지금까지 나온 건 어떤 거죠? 일단 정확하게는 그동안에는 이야기를 했을 때 파이낸셜 스토리라는 이 설명회를 먼저 좀 알아야 되는데, SK그룹이 이제 SK그룹마다 계열사들이 있는데, 이 계열사들은 각자 이제 그동안 IR, 그러니까 기업 설명회라는 표현을 많이 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파이낸셜 스토리라고 해서 각 계열사가 좀더 자세한 내용을 대표가 직접 나와서 설명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김신 대표가 직접 나왔어요. 여기 보니까 SK 이노베이션이 파이낸셜 스토리 설명회를 열어서 현재 사업부 형태로 두고 있는 배터리 사업에 대해서 포트폴리오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으로 분할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공개 천명을 했는데, 이것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주가가 지금 현재 좀 요동을 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네, 어제까지만 해도 SK 이노베이션의 주가 흐름 좋았습니다. 네. 그리고 증권가의 분석도 목표 주가 상향이라는 투자자분들이 믿고 투자해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호적인 심리가 그렇죠. 강했는데, 하루아침에 주가의 분위기가 바뀐 거란 네. 말이죠. 주가가 급락했다라는 말은 투자자들은 이 분할을 반대한다라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렇습니다. 이게 그 LG 화학대를 조금 한번 생각해 볼게요. LG 네. 화학대도 사실 연초에 배터리만 분사하겠다라고 했더니 굉장히 주가가 밀렸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주가가 왜 밀리냐 이런 것들을 보면 한국은 조금 상황이 다른 것 같아요. 다른 회사들은 보통 자회사, 그러니까 미국 회사의 경우에는 자회사가 분할을 한다고 하더라도 원래 있는 모 회사가 그렇게 주가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일단 삼성전자 주식을 가장 많이 들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가 삼성생명인데, 삼성전자 주가가 오른다고 해서 삼성생명 주가가 같이 오르거나 이러지 않았었거든요. 네. 그만큼 이제 어떻게 보면 보유 지분의 가치가 오르는 것에 대해서는 한국 시장에서는 잘 반영이 안 된다. 약발이 좀안 먹힌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LG 이노베이션에서도 굉장히 이제 앞으로 차세대 먹거리로 배터리 사업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얘가 분사를 하는데 이게 또 물적 분할이에요. 물적 분할이 되게 버리면 개인주주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게 좀안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면서 오늘 주가에도 그래서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SK 이노베이션도 지금 물적 분할 이야기가 나오는 네네네. 거잖아요. 그럼 물적 분할을 하게 되면 앞으로 SK 이노베이션은 어떻게 나뉘어지는 건가요? 물적 분할이라는 게, 인적 분할은 말 그대로 사람까지 다 떼가는 걸 인적 네. 분할이라고 하는데, 물적 분할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100% 자회사로 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 회사가 있는데 그 멀쩡한 회사에 100% 자회사로 하게 되면 기존에 있는 소액주주 입장에서는 인적 분할이 되면 같이 넘어가니까 내가 주가 내 나도 또 새로 만들어진 회사의 주주로 되는 건데, 물적 분할이 되면 말 그대로 이제 남남은 아니지만 어쨌든 100% 소유 회사가 하나 생기는 거지만, 기존 개인 주주 입장에서는 내 지분이 또 하나 생기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나한테는 별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물적 분할이라는 것 때문에 지금 소액 주주들은 어느 정도 좀 실망감을 보이지 않느냐. 이게 이제 주가에 지금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정말 하루아침에 이런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사실 투자자분들은 얘네가 뭐 다음 주쯤에 혹은 내일 이런 발표를 할 거야라고 전혀 상상을 할수 없는 그렇습니다.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이번 물적 분할로 인한 이 분할에 대한 이야기 때문에 개인 네. 투자자들은 고스란히 그 피해를 안고 있는데, 한 분이 이렇게 하셨네요. 주주 완전 무시하는 거 아니냐. 네. 목표가를 올려놓고 도둑이다라고 하는데, 뭐 증권가에서도 이를 모르고 목표 주가를 상향했겠지만, 네. 개인 네. 투자자분들에게서는 손실을 보는 입장으로서 네. 이번 뉴스가 뼈아프게 또 배신감으로 느껴오실 것 같습니다. 네. 보시다시피 SK 이노베이션을 향한 증권사의 목표 주가는 거의 대부분 30만 원 중반대에 지금 랭크되어 있고요. 대신증권과 JP모건이 40만 원 이야기했고, 계속해서 바이 의견, 투자 의견은 바이를 내놓고 네. 있는 상황인데, SK 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사업 부분의 가치 평가도 한번 해볼게요. 일단 이렇게 소액 주주분들이 좀 반응을 크게 하는 이유는, 네.
아무래도 SK이노베이션에서 배터리 사업이 굉장히 강하다. 또 이렇게 앞으로도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런 것들이 반영됐기 때문에 목표 주가가 그렇게 높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사업 부문이 어느 정도냐? 일단 수주 잔고만 놓고 볼게요. 수주 잔고만 놓고 보면 1테라와트 이상입니다. 이거면 수주 잔고 면에서는 세계 최대 수준이고요. 또 에비타, 그러니까 뭐 그 상각 그 영업이익을 놓고 봤을 때 흑자 전환이 될 것 같고 또 앞으로도 그 김준 사장이 이야기하기로는 에비타 기준 올해 흑자 달성하고 나면 2023년에는 1조, 2025년에는 2조 5천억까지 더 늘어날 수 있겠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SK이노베이션 입장에서는 배터리 사업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래도 오늘도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앞서 이제 LG화학 이야기를 드렸는데 SK아이테크놀로지도 분사 후에 기업 공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때는 이렇게까지 부정적이지 않았던 것 같은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배터리는 사실 LG화학도 그렇고 삼성 SDI, 그 SK이노베이션도 약간은 각각의 장단점이 조금은 상이하지만 조금 다르죠. 네. 투자자분들은 배터리다라고 생각하고서는 그중에 무언가 사셨을 거예요. 맞아요. 근데 LG화학에서 한번 뒤통수를 맞았고 네. 이번에 그 LG화학 빼고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중에 고르자에서 SK이노베이션을 골랐는데 또 당한 거잖아요. 네. 아, 그래서 화도 날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뭐 이걸 좀 장기적으로 놓고 보면 애널리스트들한테 오늘도 오전에 좀 그 전화를 돌려봤는데 네. 기업 가치 자체가 훼손되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 그렇죠. 이게 뭐 물적 분할을 했으니까 결국 자회사가 이제 잘 되면 이제 모회사에도 연결 기준으로 해서 영업이익이 더 잘 잡히고 그러니까 네. 이런 부분으로 따져 보면 그렇게 또 그 너무 화를 낼 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그럴 바에는. 네. 차라리 내가 배터리라는 모멘텀을 보고 SK이노베이션을 그렇죠, 그렇죠, 샀는데 그렇죠. 굳이 정유사업 갖고 있는 SK이노베이션을 내가 왜 사겠습니까? 네네네네. 새로 상장된 그 기업을 살 수 있죠. 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SK이노베이션이 사실은 또 이런저런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 사업 중에서 상당 부분은 또 신사업으로 배터리만큼 또 배터리 이상 버금가는 또 네. 차세대 먹거리를 좀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런 면으로 놓고 봐서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은 SK이노베이션 입장에서는 좀 자신감을 가지고 이번에 물적 분할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밀어붙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SK아이테크놀로지 이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네. SK이노베이션이 이제 그룹 내 배터리 분리막 사업을 했잖아요. 이 사업을 담당하던 SK IE테크놀로지를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 이제 분사를 시키고 상장을 시켰는데 흥행에 대박이 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점을 본다고 하면 앞으로도 차세대 계속 분사를 하고 또 이걸 그러니까 내부에서 차세대 먹거리를 키우고 또 분사시키고 또 상장시키고 이런 부분들이 꼭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맞아요. 그러니까 지분적인 측면 또 가치적인 네. 측면에서 봤을 때는 SK이노베이션 메이트에서 배터리 사업부가 상장을 한다 하더라도 네. 그 지분 가치를 다 고스란히 가져가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안 될 것으로 네. 보여지지만 우리가 알잖아요. 사실 이 주식이라는 거는 네. 무조건 실적으로만 가는 것도 아니고 가치만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투심까지 더해져야 그렇습니다. 되기 때문에 예, 예.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단기적인 주가 하락을 피하지 못하고 네네네. 있는데 SK이노베이션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일지 일단은 검토 가능성이 있다니까 당장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어떤 네. 행보 보일까요? 뭐 일단 배터리 사업만 분사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 오늘 그 발표한 내용으로 놓고 보면 석유 개발 그러니까 ENP 사업 부문도 분사한다고 밝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통합해 보면 SK 이노베이션은 이제 앞으로 그 중간 SK 전체 그룹에서 놓고 봤을 때 중간 사업 지주사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되면 더 중간에 지주사가 있으니까 더 고도화해서 그 밑으로 더 많은 것들을 이제 분사를 시키고 이거 자체가 이제 전체의 기업 가치를 높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서 어떻게 보면 또 이게 하나의 지배구조 개선, ESG로 보면 G 쪽으로 상당히 많이 개선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서 꼭 지금 현재의 변화에 너무 일희일비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K이노베이션과 관련해서 이 배터리 부분은 당분간은 투자 심리 위축이라는 악재 요인으로 작용을 할 것 같은데요. 하여튼 말씀하신 것처럼 그 기업의 가치에는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길게 보거나 우리 또 주주분들은 그에 따른 대응 전략을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새롭게 나오는 뉴스들 빠르게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기자의 촉으로 SK이노베이션 다뤄봤어요. 박소 기자님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